내가 걷고 있는 이곳은 태국의 명문대학 중 하나인 줄랄롱콘대야. 한국으로 따지면 스카이에 해당하는 1티어급 명문대이지. 오전에 태국의 트랜스젠더들과 반문화의 상관관계에 관한 강의를 마치고 오후 강의를 시작하기 전 점심 식사를 하려고 배회하는 중이었어. Restaurant 내가 다가가자 갑자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빛나는 여학생. No Yeah. 난 그저 식당의 위치를 물어본 건데 나한테 향기듯 가까이 다가와서 좀 부담스러웠어.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나의 강의에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다며. 지금 시암 스퀘어에 가는 중인데 같이 가서 점심이나 먹자고 하더라고. 하지만 야릇한 그녀들의 눈빛을 보니 식사 이후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았기에 미투의 청정지역이긴 하지만 학교에 소문이 날까 두려워서 정중히 거절하였지. 아무리 둘 다 성인의 나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교수와 제자의 관계. 그녀들도 나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어. 만약 그녀들이 졸업하고 나서 우연히 나를 만나게 된다면 그땐 계급장 떼고 그녀들이 원하던 쓰리썸을 하게 될 날이 올지 누가 알겠어. 아무튼 그녀들이 알려준 곳에 굶주린 배를 움켜쥐며 들어갔고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훑어봤지만 마땅히 땡기는 음식을 찾을 수는 없었어. 아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녀들을 따라갈 걸 그랬나. 하지만 지나간 버스는 잡지 않는 게 신조이기에 또 다른 식당을 찾고자 헤매기 시작했지. 태국의 모든 대학교 학생들은 교복 착용의 의무이며 여자는 검정색 치마와 흰 블라우스, 남자는 검정색 바지에 흰 셔츠를 착용하지. 하지만 여학생 교복이 반문화 쪽 여성들에게 코스튬화 되어버리기도 하고 상당수의 여학생들이 섹시한 스타일로 변형하여 입어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아무튼 식당을 찾으러 또 다른 건물의 내부로 들어왔더니 바람직하지 않은 광경이 펼쳐지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 나는 황급히 뒤도 안 돌아보고 이곳에서 탈출하였으며 나란히 붙어있는 다른 건물의 식당으로 피신하게 된 거야. 항상 맛집을 검색해서 가지만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먹기로 결정하고 고개를 돌려 메뉴를 살피는데 식당 안에서 여직원이 나를 보며 활짝 웃더라고. 뭐지? 하는 표정으로 다른 식당의 메뉴도 살피려는데 그녀는 내가 혹여라도 다른 곳으로 갈까 초조한 눈빛을 짓기 시작했지. 결국 약해 빠진 심성 때문에 그녀는 나의 간택을 받는 데 성공하였고 30바트 되게 싸네. 아빠가 뭐라고 소리치자 그녀는 갑자기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지. 하지만 여전히 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녀는 땀방울이 맺힌 나의 근육질의 몸을 보더니 마른 침을 삼키더라고. 하지만 이곳에 온 나의 목적은 오후 강의 전에 식사를 하는 것이기에 그녀가 갈증이 나던 가래를 삼키던 간에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닌 듯해. 한국의 대학교 식당들처럼 이곳의 음식들도 매우 저렴했는데 대부분의 음식은 30바트로 통일된 가격표였어. 망상에 빠진 식당의 소녀는 내가 주문한 음식의 조리를 끝내고 서방님을 위해 진지상을 차리는 새색시 마냥 다소곳하게 갖고 왔지. 한박웃음을 짓던 그녀는 나의 말이 끝나자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 그도 그럴 것이 그녀가 나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No Egg가 아닌 이름이 뭐예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등의 표현이었던 거야. 물론 그녀가 어떤 심정인지 모르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 여자 저 여자 원하는 걸 모두 들어주다 보면 나는 아마 지쳐서 죽을지도 몰라. 곁에 있어도 가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그녀의 눈시울은 붉어지기 시작했지.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르겠는가? 어느 시인의 말처럼 비록 학교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녀도 가슴 속에 순정을 갖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녀가 나에게 보이는 순정은 고이 감싸서 다시 묻어두고
먼 훗날 그녀에게 맞는 짝이 나타났을 때 다시 꺼내길 바래. 그녀가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조리한 해산물 또미양 볶음밥. 1,100원? 방콕 시내 미슐랭 레스토랑보다 더 감칠 맛이 있었어. 나쁘지 않나? 아버지한테 걸리면 빤스바람으로 쫓겨날 걸 알면서도 나를 위해 신선한 고기와 해산물을 듬뿍 넣어준 속 깊은 그녀. 나에게 맛있는 볶음밥을 대접해준 미소만 아름다운 소녀여. 인연이 된다면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지. 오늘 비록 너가 나의 사랑을 얻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환한 미소를 가진 너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 손발이 오그라드는구만. 워터? 아. 햄바.